아무튼 그 사상학 얘기가 나와서 제가 예전에 생각해 둔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 얘기 하나 해드렸어요. 오행과 사상이 이재마 선생 사상학은 제가 예전에 처음 보고 당황했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기존에 저는 오행론으로 모든 걸 꿰뚫어 설명하는 방식을 택했는데 그막 격치고나 사상학 그 책들을 보니까 아 이거는 네 가지로 이제 꿰뚫는 방식인데 또 충돌하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요 얘기는 그냥 지나가는 거 짧게 할게요. 마침 오늘 나온 얘기가 있어서 좀 정보 전달 공유 차원에서 그래서 옛날 격치고나 이런 걸 읽었던 생각을 해보면 분명히 제가 아 이걸 우리 이론으로 삼기에는 좀 너무 뭔가 충돌이 난다. 그 책의 안에서는 또 자명하겠죠. 자명한 부분이 많겠죠. 제가 다 확인한 건 아니니까 다만 이 기존 오행 방식으로 이렇게 그 체계를 세우는 거랑 좀 많이 다르다 해서 많이 납득해 보려고 연구한 이제 그런 내용들을 좀만 소개해 드리면 그뭐 오행과 다른 건 아닙니다. 다른 건 아닌데 제가 볼 때는 기존 오행 방식에서 놓치는 거를 잡기 위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보는 방식이죠. 네 가지 방식으로. 그래서 근거를 맹자의 사단에도 갖다 대시고 이분이 사단 내수로 재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인간의 이런 그 체질을 감별할 때네 가지 유형별로 나눠보는 방식, 태음, 태양, 소음, 소양 그런 거 제시하신 게 있는데 저는 이제 한의사가 아니니까 이거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았으니까 제가 대학 때 동의수세본 이런 거 재밌어서 봤어요. 저는 거기서 어떤 철학적인 답을 얻으려고 또본 거고 그런데 거기서 도움되실 만한 내용을 제가 한번 저는 이제 철학이나 역학이 제 전공 분야긴 하니까 단학이나 이재만 선생님은 특이하게 이제 마음을 중심으로 마음은 태극으로 보는 거야. 심장을 태극으로 보니까 심장 빼고 다른 장부를 가지고 설명하자 이거죠. 그럼 이쪽은 목기운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오행과 다른 건 아닙니다. 원래 여기 화기운이고 여기가 수기운인데 심장이 원래 불기운인데 심장이 주재자 태극이자 환극입니다. 예전 유학자들은 환극을 태극이라고 그냥 했어요. 태극의 작용이 환극이거든요. 균형 잡아주는 거. 그러니까 균형 잡아주는 심장을 따로 빼고 나면 네 방위가 나오는데 그럼 여기 있던 토기운이 또 여기 가서도 작용을 화토가 또 통하거든요. 토는 화랑도 통하고 수랑도 통합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주재자 역할을 해주는데 주재자는 결국 수화기운이 우주를 주재해요. 그래서 수화 기운과 토는 잘 통합니다. 그래서 이화 자리에 토를 올려 보내면, 그럼 이렇게 목, 금, 화를 머금은 토죠. 사실은 토, 수. 화의 역할을 해주는 토, 수. 그럼 이게 오행 중에 네 방위를 뽑아가지고 만들면 이제 사상이 나오죠. 그런데 이제 그 기존 오행 연구한 분들이 바로 보면은 좀 헷갈리는 게 용어가 예, 태양입니다. 태양인. 폐가 크면 태양, 목이 크면 태음. 그럼 이게 여기 서로 이제 상대방입니다. 목이 간이 크면 이제 폐가 작고, 폐가 크고 간이 작고. 신장이 크면 여기 이제 소음. 그리고 그 비장이 작고. 반대로 이제 신장이 작고 이쪽이 크면 비. 그러니까 토가 맡은 게 지금 비위가 토니까 비가 크면 이제 소양인. 이렇게 해놓으니까 좀 헷갈리죠. 금이 태양이고, 목이 갑자기 태음이 나오고, 그러면 요게 괴로하면, 원래 태음은 이거거든요. 태양은 양두 개. 소양은 베이스에서 양 치고 나온 겁니다. 소음은 양인데 음이 치고 나온 거예요. 밑에 게더 오래된 거니까 양에서 음이 치고 나온 거예요. 이제 음으로 상황이 바뀌고 있는 거죠. 요게 커지면 태음이 되고, 음에서 양이 치고 나와서 양이 커지면 이제 태양이 되는데, 이렇게 놓고 보면 간이 큰 사람이 순음체고 이거는 순양체고 이게 좀 기존 사상하고 좀 달라요. 그래서 오행과 이제 막 사상 막다 섞여가지고 주역의 기존 주역 음양 사상 8개 이론하고도 좀 다르고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게 아니고 오행만 하시면 돼요. 오행에 이 목화 토금수에
이렇게 보시는 방식은 잘 없을 거예요. 제가 생각해낸 겁니다만, 못 깨우는, 저는 항상 모든 걸 괴로 풀어요. 괴로 해가지고 풀면요. 서양 철학이건 동양 철학이건 저는 다 괴로 바꿔가지고, 저는 이제 괴 분석은 제가 자신 있으니까, 괴를 분석해가지고 잡아냅니다. 그러면 신기하게 다 뭐, 사주팔자에 뭐 말도 안 되는 이론들 때 저는 괴로 바꿔가지고, 괴를 가지고 분석해서 찾아내는 거예요. 재미 붙여서 하던 게 있어서. 못 끼우는 진깨입니다. 금 끼우는요. 예, 건금. 수 끼우는 감수. 화는 리화. 토 끼우는, 여기는 불 역할을 해주는 토니까 양토여야 돼요. 간토, 리화, 금, 건금, 감수, 진목을 놓고 보면 요게 보여요. 태음이 들어있죠. 윗부분만 읽으시면. 소양이 들어있죠. 소양이. 괴는 절반 찢어져서 분석합니다. 요거 손괴죠? 건, 하늘이 위에는 밑에는 감의 절반, 감. 하늘이 물처럼 흐르는 게 바람이에요. 하늘은 원래 한 덩어리인데 쪼개져서 물처럼 흐릅니다. 괴 분석할 때 이게 절반 찢어서도 분석해요. 지금 이게 위에 절반대로 보시자고요. 건금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는 소음이 들어있죠. 요것만 가지고 읽으면 태양, 소음, 소양, 태음이 돼요. 이 말에 치우치지 마시고 원래 의미하는 바는 목기운입니다. 금기운. 불기운, 토기운, 이쪽은 수기운. 그래서 제 얘기 드린 게 오행하고 그 사상의학이랑 연구하실 때 오행론하고 어떻게 만나나 막 이런 거 얘기 질문을 마침 하시길래 그 심장 빼고 계산하니까 이렇게 된. 요 방식도 재밌지 않아요? 이것도 자명한 얘기예요. 심장 빼고 보고 오행기 간에 네 방위 관계를 가지고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기존, 이건 오행의 응용입니다. 기존 오행론에서 놓치는 거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정도로 접근하시면 그냥 제가 볼 때는 무난하지 않을까. 제가 뭐 임상을 해보고 한 얘기 아니까 제 얘기는 그냥 역학적으로 갑자기 이 새롭게 등장한 전통 방식의 사상이 아니거든요. 태음, 태양 잡는 방식이. 갑자기 왜 이렇게 잡았나 해가지고 뭐 목금을 바꿨다는 설도 있고 막 여러 설인데 안 그래요. 목기운에서 태음을 뽑아낸 거예요. 목금 안에 있는 목기운 안에 있는 태음의 성질, 금기운 안에 있는 태양의 성질, 단단한 태양의 성질, 목기운 안에 있는 이 음의 성질, 또 불기운 안에 있는 또 소양의 성질, 물기운 안에 있는 소음의 성질을 가지고 요네 가지 카테고리로 한번 병증이나 여러 가지 뭐 체질에 또 숨겨진 정보를 찾아보자. 기존 오행론 적용해서 좀더그못 잡아낸 현상 잡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신 게 아닌가 저는 싶어요. 참고만 하십시오. 제가 관심이 많았었던 게 이재마 선생님한테, 봉호 선생님한테 이제 이재마 선생님 도인이었다 막 이런 얘기 들으니까 어렸을 때, 도인이 만든 의학이라면 한번 읽어야지 하고 의욕적으로 동의수세본 딱 사다가 보고 막 했던 기억이 나요. 대학 때. 좀 보다 이네 가지 맞춰보기에 질려가지고 아니 뭔가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직관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멈췄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읽기에는 좀 부담스러워서 그 뒤로 다시 접할 기회는 없었는데 예전에 이렇게 메모해 놓은 게 기억이 나서 그 메모해 놓은 거 바탕으로 오늘 또 한의사 친구랑 얘기를 하다가 마침 생각이 나길래 혹시 이런 거 혹시 이런 정보 찾으시는 분 있으면 보시라고 그냥 하나 말씀드렸고요.